세웠으니 소원을 빌차랍니다. 육남매 맞이 채은이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고 또 모두 행복한 웃음이 오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역시 맞이는 맞이.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다섯이나 되는 남동생들이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동생들 때문에 웃고 울고 11살 채은이의 하루하루입니다. 시끌벅적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 윤준아! 누나 말 잘 들을 거예요? 엄마 없는 자리에서 누나가 뭐야? 그치? 엄마를 대신하는 거지. 엄마가 항상 얘기했지. 누나만 안 들으면 누구만 안 듣는 거라고? 그치? 앞으로 누나 말 잘 들을 사람만 누나한테 뽀뽀. 동생들의 뜨거운 뽀뽀 세례. 뒤돌아서면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릴 아이들이지만 이런 게 또 동생을 많이 둔 재미이기도 합니다. 제 코에다 했어요. 코에 됐어? 얼굴이 아니냐? 받았다. 아재한테 받았다. 좋은 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며 자기들끼리 쑥쑥 커가는 아이들. 육남의 맞이 채은이는 동생들 속에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엄마가 집안일을 하거나 볼일을 볼 때면 자연스럽게 동생을 돌보는 맞이. 엄마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채은아, 냉장고에서 마늘 꺼내갖고 전자레인지 1분 돌려서 갖고 오고. 마늘 먹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조수 노릇도 척척. 엄마의 입에서는 큰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채은아, 부추. 채은아, 액젓하고. 네. 액젓, 파프리카, 부추. 덩달아 분주해진 채은이. 중간중간 TV를 보면서도 엄마의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애기 왜 줬어? 야, 애기 왜 사놓고 왜 안 줘? 막내 동생 우유 먹이기까지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데요. 큰딸 노릇을 톡톡히 해냅니다. 채은아, 엄마 빨래 안 걷었어. 채은아, 걷을게. 엄마 말에 군소리 한 번 없이 돕는 딸. 바쁜 엄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이 안 먹어. 큰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했던가요? 남동생만 다섯이 있는 집에 누나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엄마를 돕다 보니 살림꾼이 다 된 딸. 수건을 똑바로 안 나눠주고 가시나? 수건을 개는 손끝도 야무집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북한 빨래 정리도 채은이만 있으면 단숨에 정리 끝. 첫째가 딸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어땠을까 싶습니다. 채은이 없으면 제가 집안 일을 못해요. 왜냐면은 꼬맹이, 막내. 막내가 아무래도 엄마랑 계속 있다 보니까 엄마 뒤만 조조조조조 쫓아다니고 채은이가 애기 안고 뭐 이제 분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면은 저야말로 그것만큼 더 큰 도움 되는 것도 없고 언제나 엄마에게 힘이 되는 딸입니다. 연한 서준이 한준 경준 집합 집합했어? 윤경준 집합 자 2 2, 3, 4, 5 이렇게 쓴다. 아니요, 서준! 레이블 빨래. 현준, 경준, 장난감.
넷째와 다섯째는 장난감 정리 임무를 맡았습니다. 얼른 장난감 치워.